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네트워크 및 보안연구실 박사과정 윤승현입니다. 제가 오늘 간략히 설명드릴 연구 주제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에서 공격 그래프 기반의 무빙 타겟 디펜스 기술입니다. 본 논문은 미국 육군연구소와 버지니아텍, 그리고 호주의 유니버시티 오브 퀸즐랜드와 진행한 공동 연구로 능동적인 사이버 보안 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MTD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자의 악의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시스템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MTD 기술은 공격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에 방어 행동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부하를 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추가적인 부하를 줄이면서 MTD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MTD의 추가적인 부하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상의 취약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우선순위 기반의 MTD 적용을 제안하는데, 취약한 경로상에 있는 노드들의 MTD 적용의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네트워크 상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쉬운 노드들을 분석하고 또 집중적인 보안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MTD를 적용하기 위해 SDN 기술을 썼는데, Software Defined Networking이라는 SDN 기술은 기존의 네트워크와는 달리 네트워크의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분리하여 중앙 집중화된 컨트롤러를 만들므로써 이제 네트워크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MTD의 추가적인 부하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상의 취약한 부분, 중요한 부분을 찾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이를 위해 3-tier attack graph라는 attack 공격 그래프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공격 그래프는 공격을 표현하는 모델링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공격자나 해커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공격함으로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 가능한 경로를 표현해주는 모델입니다. 방어자는 이런 공격 그래프 같은 모델을 통해서 시스템이 취약한 부분을 분석할 수 있고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안한 공격 그래프 모델은 네트워크 토폴로지 정보와 취약점 정보를 분리하여 이제 공격 그래프의 분석 복잡도를 줄임과 동시에 네트워크 호스트의 취약성을 정량화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자산의 어떤 노드의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메트릭을 제안하였는데, 하나는 롤 베이스드 크리티컬리티라고 부르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인플루언스 베이스드 크리티컬리티인데, 롤 베이스드는 말 그대로 노드의 시스템상의 역할에 따른 중요도 정보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서버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드들에는 높은 크리티컬리티 값을 부여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반 노드들은 작은 크리티컬리티 값을 할당하여 줌으로써 각각의 노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IC라고 불리는 Influence Based Criticality는 노드의 네트워크 상의 위치에 따른 중요도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호스트가 공격 경로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에 따라 이 IC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한 노드의 중요도를 활용하여 그 중요도를 기반으로 각각 노드의 MTD 적용 확률을 구합니다. 이제 셔플링 인터벌이라고 하는 이 TS 기간마다 하나의 네트워크의
많은 노드들 중에 하나의 노드를 선택하여 그 노드의 주소를 변경하게 되는데, 중요한 노드는 MTD를 적용하는 확률인 PI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소 정보가 더 빈번하게 변경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SDN상에서 맥 어드레스를 변경하는 프로시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SDN 컨트롤러가 네트워크의 노드들의 주소를 관리하고, 노드들에게는 자기 주소 이외에 다른 노드들의 주소는 가상의 주소만 SDN 컨트롤러가 알려줌으로써 이제 각각의 노드들은 다른 노드들의 진짜 주소를 알수 없게 되고, 이제 가상의 주소로만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한 기술을 검증한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제 MTD 기술을 빈번하게 적용할수록 주소를 많이 또한 빈번하게 변경하기 때문에 주소 정보를 잘 숨기는 장점이 있으며, 이제 공격자의 공격 성공 확률을 낮아지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안하는 MTD 기술은 중요도에 따른 차등적 MTD 기술을 노드에 적용함으로써 이제 SDN의 데이터 플레인의 딜레이나 컨트롤 플레인의 부하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SDN 기술을 활용하여 MTD 기술을 제안하였고, 이제 네트워크 노드의 우선순위 기반의 MTD를 적용함으로써 이제 효과적으로 공격자의 정보 획득을 방해하고, MTD 인터벌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시스템의 부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